397번인데요. ABC의 외접은 O, 내접은 I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하나, 둘이 더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외접은 O의 반지름 길이는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외접은 O의 반지름 길이. O의 반지름. 이거 얼마나? 반지름은 8.5인데, 이제 수학에서, 통계 파트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분수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그냥 17이라고 이렇게. 2분의 17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이제 뭐야? 외접은, 내접은이죠. 내접은 I의 반지름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좀 간단히 혹은 단순화 시킨 다음에, 내접은 I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선아, 이게 좀 기억이 나야 돼요. 내접원과 관련된 활용 부분 중에 이게 있었어요. 삼각형 넓이와 관련된 거. 기억나? 잠깐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 안에 걸치고 있는 내접원이 있고, 이게 점 I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가정해보고, 반지름 길이를 뭐 R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보다는 대변 길이의 합이라고 했고요. 공식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 다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반지름 R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얘 삼각형 ABC 넓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 나올까?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15해도 상관없죠? 그럼 60이 되겠죠. 맞지? 직각삼각형 넓이 60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기도 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길이 합,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15하고 17하고 다음 30이고 40, 그렇지? 그럼 얘랑 약분하면 얼마? 20 되고, 20이랑 60이랑 약분하면 얼마? 3. 반지름 길이는 얼마? 3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외접은 5의 둘레, 설마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 하! 2파이 R. 알겠죠? 그러면 얘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해? 얘 원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얼마? 2분의 17. 그럼 얼마? 17파이. 그럼 얘는 반지름이니까 얘는, 어이구 세상에, 얘는 얼마? 6파이죠? 둘이 더하면 얼마? 23파이.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23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선아야, 네. 단이 있어 없어? 문제에 단이 있어 없어? 문제 단위 있어 없어? 문제 단위 있죠? 이거 단위 안 써주면 선아야 서술형에서 1점씩 감점 당할 수 있다? 단위가 없는데 써도 감점 당하고요. 단위가 있는데 안 써도 감점 당해요. 조심해야 돼.